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제가 출근길에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너무 예뻐서 저만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가을 하늘을 선물해드리고자 이곳 광장에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 직접 감상하시죠. 네, 정말 구름 한 점도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의 모습입니다. 정말 청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세종대왕님의 표정도 유난히 밝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출근길이라 출근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정입니다. 지금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작하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스튜디오로 뛰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중요한 소식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떨리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제 시간 잘 맞췄는데 가을 하늘은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기분 좋게 오늘자 조간신문이 과연 어떤 이슈와 뉴스에 주목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로 시작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선물해드릴,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오피니언맨에 실린 횡설수설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가족 안방마님인 정성희 논설위원이 횡설수설 칼럼을 썼는데요. 제목, 홍성담의 예술 테러. 예술 테러다. 홍성담의 그림, 김기중의 칼질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예술로 봐줄 수가 없다. 정성희 논설위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홍성담의 그림은 김기중의 테러가 정당하다는 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횡설수설을 쓰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어제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의 이 보도 이후 반나절 만에 홍성담의 그림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1면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남북이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합의한 8일 서울중구 대한적십자사를 찾은 고령의 한 실향민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상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설렘 반, 희망 반,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 표정입니다. 남북은 10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이산 상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발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다시 우클릭을 하고 있다. 대표 취임 후 첫 전경련을 방문한다. 이 사진은 문재인 대표가 전경련 허창수 회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는 모습인데 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정경련을 방문하는 건데 우클릭 행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2016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다. 올 추경 연금 증가분 감안대는 하지만 제자리다라는 건데 주요 내용 중에서는요. 재밌는 내용은 어린이집을 늘리겠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겠다.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 등등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 경향신문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제가 조금 전 광화문 광장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을 소개해드렸다면 한겨레신문은 푸른 사진을 실었는데 고랭지 배추 벌써 수확에 들어갔네요. 열심히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고랭지 배추를 수확하는 그런 기분 좋은 가을의 모습을 한겨레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오늘 문득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험난한 표정, 절규하는 이 표정, 이 아이가 무슨 죄인지요. 그리스와 국경을 맞댄 마케도니아 남부 도시 게브겔리지의 기차역에서 시리아 모녀가 세르비아 행 열차를 타기 위해 이 철조망 아래로 기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의 절규, 아이의 표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담기게 합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35면 오피니언에 실린 박용석 만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 현역 국회의원들 한 명도 안 부르죠. 그래서 만평 제목은 TK의 절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이 안 좋아 물갈이를 점점점 하고 가니까 웃자면 존노 유승민의 11명 뭉크의 그림을 패러디한 이 박용석 만평이 오늘의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 신문이야기 교육국쇼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김미중 테러를 옹호한 홍성담의 그림을 철수했다라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AS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미술관에 김기종의 테러를 옹호하는 홍성담의 그림. 그림이 전시되면서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지 반나절 만에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홍성담의 그림을 내리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서 두 신문이 각기 다른 보도를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면대면입니다. 들어주시죠. 안용환 전 의원과 박용진 전 대변인이 각각 든 신문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인데요. 먼저 안용환 전 의원, 동아일보 어떤 기사입니까? 네, 어제 저희들이 돌직구쇼에서도 뭐 보도를 해드렸던 서울시립미술관에 걸렸던 예. 김기종의 칼질이라는 그림이 이제 내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서울시립미술관 측에서는 이 그림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본래 전시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예.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내렸다라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동아일보가 이제 단독 보도였죠. 예. 동아일보 보도로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어떻게 이런 류의 그림을 실을 수 있느냐라는 예. 비판 때문에 시립미술관 측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이 그림에 대한 항의 때문에 본래 취지는 뭐 어려운 작가들을 돕는다. 작가들 직접 구매해 통로를 열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막힐 수 있다,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동아일보 보도 이외에 어제 즉시 오후에 결정을 해서 이 그림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후속 보도로 나왔습니다. 예, 박용진 전 대변인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들었는데 네. 경향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면은 사실은 이제 파란 하늘이 있는 이면이었는데요. 예. 바로 뒷면을 보면 아 뒷면에 있었군요. 예, 뒷면에 있습니다. 예, 방금 안영환 대변인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요. 불편하다는 시선을 좀 담은 기사입니다. 예. 뭐냐면 편협함에 칼질을 당한 예술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홍성담 작가의 이 그림을 이제 그 철거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잣대로 이렇게 그 재단이 되면 그러면 예술의 장에서 자꾸 이렇게 쫓겨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미술평론가 김준기 씨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작품을 철거하는 일이 이제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예. 미술관은 예술의 장인데 정치의 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래서 예술의 장을 최소한도 보호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시립미술관의 결정 너무 아쉽다. 예. 그러면서 이날 점심시간에 전시장을 찾아서 이 그림을 본 회사원 김한식 씨의 인터뷰도 담았어요. 그림 속의 글을 읽으면서 작가가 김기종을 옹호했다는 느낌 받지 못했다. 예술을 정치로 재단하기보다는 관객이 판단하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담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경향신문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저 김기종의 테러를 옹호한 듯한 저 그림, 홍성담의 작품을 왜 철수했냐. 철수해서는 안 된다.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논조인데요. 임선 변호사님, 네. 어제 예술도 예술 나릅니다. 표현의 자유도 표현 나릅니다라는 논평을 내셨는데 지금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향신문의 보도가 참 유감이네요. 예. 저는 선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술의 장을 왜 정치적 장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왜 예술의 장을 정치적 장으로 먼저 작가가 이용하려 했느냐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선우가 바뀐 이야기다.
저희가 단순히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많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시립미술관에 실린 게요. 사회적 문제를 실린 예술들이 배제된 게 아닙니다. 예.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예. 세무자 비극 사건도 있었고 그렇군요. 다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지만 예술이 갖춰야 될 인간 군상에 대한 아픔, 인간성에 대한 최선의 따뜻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 최소한 서울 시립미술관이라는 시민들의 시민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닮아야 되는 거고 역대 모든 거작들이 그랬습니다.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 같은 경우도 전쟁의 참상을 그렸기 때문에 거작이 네. 된 거고요. 알베르 까미도 인간성의 말살에 안타까움을 가졌기 때문에 페스트와 이방인이 거작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곳에 개인이 돈 내고 하는 전시회도 아니고 시민으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다 갔다가 혈맹의 대사가 칼질당해서 큰 부상을 당한 거를 마치 조롱하듯 예. 안중근 의사의 거사인양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호도해 놓고서는 예. 그래 놓고서는 이것이 예술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걸 누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 편협함에 칼질당한 예술회장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울시립미술관이 정치적 편향성에 칼질당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경향신문의 오늘 보도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정성희 위원님 오늘 동아일보 횡설수설에 칼럼을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저 임윤선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작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고 뭐 할 생각은 없고요. 또 예술 작품은 충분히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서울시립미술관의 지금 태도예요. 예. 그 여기서 김홍희 관장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림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문제가 있는 줄 알았대요? 예, 미리 알았다. 전시 감독, 홍경환 점시 감독의 작가 선정 권한을 침해할 수 없어서 뭐 냉가슴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아마 시립미술관이니까 공무원 신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시민의 건강한 상식에 앞서서 그 어떤 작가, 감독의 작가 선정 권한을 먼저 앞세울 수 있었는지 이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그 무능, 이런 거를 좀 그 질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칼럼에 썼지만 이 작가가 작년에 광주 비엔날라에도 세월 5월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저께 소개한 대로 닭으로 묘사한 작품을 예. 출품을 했는데요. 윤장은 광주시장은 불허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이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11명인가가 작품을 철수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에 또 준해서 윤장은 시장은 이걸 그 게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원 시장의 앞으로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중에 찌라시를 언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찌라시는 이제 정보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찌라시 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정 성동용 그림 찌라시를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그림을 서울시립미술관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그래서 거의 게재했다는 것은 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홍성담 작가가 사실은 민중미술 쪽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리고 여러 작품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라고 얘기하는 게 대학교 시절, 예.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을 하던 시절을 얘기하는데, 홍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언급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김기종 씨 사건이 나자마자 아마 우리가 그 돌직구에서 바로 다뤘잖아요. 맞아요. 같은 시간대에 예.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모두가 다 경악했던 것은 반미는 있을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반미 칼질을 누가 그걸 공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얘기를 귀에 담아야 되고 예. 설득을 해야 되는 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더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테러, 폭력, 강압에 의한 공감을 얻어내는 건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종 씨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범죄 행위죠. 범죄입니다. 이제 홍성담 작가가 그것을 옹호하는 듯한 그 주장을 담은 것도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예. 그거는 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불편한 거, 경향의 시선이 불편한 건 뭐냐면 경향의 불편한 시선이 공감이 가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논쟁으로 사회적 논쟁으로 막 벌어지니까 허겁지겁 철수하는 시립미술관은 뭐냐는 거죠. 아까 말씀 우리 정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면서요. 개절 하지 말든가.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린 예. 이런 걸로 예술의 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버티든가. 예. 느닷없이 부랴부랴 철수하고 또 이건 뭔지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술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또 상당히 이런 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작품 세계 이런 것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강압으로 예.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뉴스 애프터 서비스 AS 차원에서 후속 보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의 제목은 북한 소식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김정은이 쿠바 2인자를 환대했다는 소식인데 중국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난 김정은이 아쉬운 대로 쿠바, 그것도 2인자를 만난 셈입니다. 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격적인 의상과 안무를 선보이며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려온 모란봉악단. 청봉악단에 밀려 해체설까지 제기됐던 모란봉악단이 두 달여 만에 북한 매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쿠바 접견단이 참석한 가운데 모란봉악단의 축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쿠바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기악과 노래 관따나메라 여성 중창 까뿌리 솜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모란봉악단 멤버가 공연 시작 전 쿠바 대표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이 외국 대표단을 접견한 건 2년 2개월 만의 일로 쿠바가 최근 미국, 한국과 가까워지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청봉악단이 러시아 공연을 마친 직후여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외빈을 초청한 중요한 자리에 모란봉악단 공연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양건 대남비서는 김정은의 쿠바 대표단 접견에 유일하게 동석하면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김정은이 만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국가평의 수석 부의장, 이른바 쿠바의 넘버2인데 자, 북한 좀 안녕하세요, 의원님. 북한은 격과 급, 격과 급을 그렇게 따지는 나라인데 이른바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쿠바의 1인자도 아니고 쿠바의 2인자를 만났다. 이거 뭐 중국 열병식 못 가서 꽁 대신 닭이다. 뭐 이런 겁니까? 급한 겁니까? 아마 이제 예정이 돼 있었겠죠. 예.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요는 김정은이 2년 3개월 만에 외국 손님을 만났다. 이제 그래서 이게 2년 3개월 만에 외국 정상급을 만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뭐 흑인 농구 선수, 예. 뭐 로드맨을 만나긴 했습니다. 네. 뭐 한 두 차례 만났어요. 로드맨은. 데니스 로드맨. 네, 데니스 로드맨 불러다가 뭐 TV에 내세우고 뭐 자기 별장까지 데려가가지고 호화 요트 태우고 했지만은 예. 외국 정상적인 국가 사절단을 만난 건 예. 2년 3개월 만입니다. 2년 3개월이네요. 2년 3개월 전에도 만난 외국 국가 사절은 중국에서 온 중국 국가 부주석 한 세 차례. 예.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온 대표단 한 번. 예.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난 중국, 시리아 세 번째가 쿠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사절단이 온 이유는 사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쿠바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과 수교를 했어요. 국교 정상을 네. 했어요. 그 원수 나라 미국의 성조기가 쿠바 수도 아바나 한 폭발에 꽂힌 겁니다. 네. 중국으로서 아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우방 하나가 드디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마지막 우방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쿠바 측에 야 와서 우리의 혈맹을 다시 한번 다지자는 이야기 했을 거고 또 쿠바 측에서도 뭐 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 쿠바가 어려울 때 북한이 많이 도왔습니다. 예. 쿠바에 군사 지원단을 보낸 나라가 모스크바, 즉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입니다. 그래서 쿠바로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김정은이 외국 대표단을 만났다는 것은 대외적인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의 모습들, 특히 이제 조금 이따 모란봉악단 이야기 나왔지만 또 북한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기가 만든 악단을 예. 좀 보여주면서 환대했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
김정은이 이념 3개월 만에 외교 고립 상태에서 쿠바 2인자를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만났다라는 소식인데 이어지는 두 번째 북한 뉴스 공개합니다. 자, 바로 그 옆에 사진이 있는데요. 북한판 소녀시대로 불리는 모란봉 악단. 그런데 앞서 모란봉 악단이 해체됐다라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란봉 악단이 북한 매체에서 모습을 감추면서 김정은이 직접 창단을 지시한 청봉 악단이 들어선 건데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소녀시대 갑자기 없어지고 원더걸스가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던 모란봉 악단이 이번 쿠바 넘버2를 만나는 뉴스에서 다시 등장을 한 건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기존의 모란봉 악단이 해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정은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그녀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혼기가 차서 결혼 문제로 김정은이 화나서 해체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다시 나타났어요. 소문이 좀 났었죠. 그 모란봉 악단 해체의 가장 큰 이유는 멤버들이 소녀시대가 아니라 이제 주부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악단의 리더를 맡고 있는 여성은 이미 그때 당시도 이미 결혼을 했었어요. 예. 남편이 뭐 인민군의 어떤 뭐 장교단 얘기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차서 무대에 설 수 없었다 한 이유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저렇게 보니까 약간 나이가 들어있는 모습이 있어요. 훨씬 성숙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해체설은 사실이 아니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 창봉악단을 좀 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자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창봉악단이 이번에 모스크바 공연을 하고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모스크바 공연을 하고 돌아와서 아마 피로도 누적되고 지쳐서 공연을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마이너 리그가 급한 대로 그 쿠바 대표단을 저기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이너예요. 모란봉 악단은요, 북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악단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제 2012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북한 주민들이 깜짝 놀라 TV를 보니까는 페인옵, 미니스커트, 율동이 과거의 북한 음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게다가 이제 노래하는 모습들, 그 청순한 이미지가 그래서 북한 사람 이게 뭐야 했는데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저 그림을 보고. 그리고 이설주가 모란봉 악단의 첫 공연 때 이설주가 등장했어요. 모란봉 악단의 첫 공연 자체가 전 세계 이슈가 된 겁니다. 저 뒤에 김정은 저 코트 펄럭이 한 거 보세요. 문제는 뒤에 여전히 김정은이 모란봉 악단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우상화 아마 백두산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 거의 뭐 홍경민이에요. 홍경민. 그런데 굉장히 폼 잡고 있습니다. 저런 식의 우상을 동원했는데 완전히 관심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모란봉 악단의 이제 티켓은 기본적으로 뭐 우수 우리식으로 하면 뭐 우수 근로자 상 이런 상을 주는데 나머지 티켓을 팝니다. 파는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밀거래 돼가지고 안표가 돼가 10배씩이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연할 때 미키 마우스 복장하고 나온 겁니다. 네. 쟤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의 그 상징, 그 다음에 로키 음악을 튼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변한 거 아니냐, 지금 복장이 나옵니다만,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전 세계가, 아, 북한 김정은이 젊은 노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집권을 하고, 2012년, 8개월만 2012년 7월 달 저 악단이 나오니까, 아, 북한이 개혁 개방한 거 아니냐, 라는 상징성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모습은 그대로 답보인 상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랜만에 심도 깊게 전해드리는 북한 뉴스. 모란봉 악단이 다시 돌아왔다. 저는 청봉 악단보다는 개인적으로 모란봉 악단이 더 보기 좋은데 어쨌든 김정은의 마음은 변한 것 같지요. 세 번째 북한 뉴스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건데 이설주의 모습도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과거 이설주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핏 북한을 분석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이설주 아니야? 눈을 씻고 다시 봤는데 아 이설주 맞네. 이설주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오랜만에 모습 등장했는데 윤재 변호사님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 뭐가 달라진 겁니까? 대한민국의 완판녀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듯이 북한의 완판녀는 리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행을 선도하는데요. 리설주의 가장 달라진 모습은 머리 스타일이죠. 헤어스타일이 짧은 커트였고 바로 그 스타일을 따라서 모란봉 악단들이 머리가 다 짧잖아요. 아, 리설주 스타일로 다 모란봉 악단이 짧았군요. 그게 바로 리설주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 이렇게 짧았었는데 다시 이제 아이를 둘 낳고 한동안은 공식 성상에 잘 안 나타나다가 나타났는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와서 좀 우아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아,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군요. 참고로 여성들이 이제 30을 넘고 머리를 길게 저도 그랬는데 머리를 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뭡니까?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예. 20대 때는 머리를 짧게 해서 단아한 모습을 해도 되는데요. 30, 40대가 됐는데 짧게 치잖아요. 예. 나이 들었다는 소리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길게 해서 약간 아가씨 모습을 좀 연출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니솔주가 저 한 반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평소에?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다 또 갖다 붙이네요. 네, 그럼요. 이솔주가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둘째를 낳고 이 공식성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북한 뉴스 저희가 준비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북한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진짜 중요한 뉴스는 다음 달 20일에서 26일, 그러니까 10월 20에서 26일 사이에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이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사실은 수많은 실향민들이 그 날짜를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뒤집는 일 없어야 할 텐데요. 근데 약간 불안하죠. 예. 모든 언론이 오늘 다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서 역류, 뭐 걸림돌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 창건일 네. 관련 행사. 북은 뭐 거의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모든 그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행사를 준비한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뒤로 하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걱정되는 게 그러다가 니네가 미사일 발사하면 다 엎어지는 거 아니냐, 약속. 그렇죠. 이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밤잠도 미룬 채로 이렇게 합의에 매달려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북이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여서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이 하기로 됐는데, 여전히 걱정입니다. 북이, 그러니까 중국이 좀 잘 말려가지고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그래야 남북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 북한이 한번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해놓고 며칠 전에 뒤집어서 실향민들의 마음을 후벼 팠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에 있는 이산가족이나 남에 있는 이산가족의 마음을 생각해서 제발 뒤집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에서 첫 번째 북한 뉴스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정치 뉴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지켜줄게요 라는 말이 오늘 쓰여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주 특별한 팀이 생겼다라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특별한 팀, 임선 변호사님, 어떤 팀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생겼나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 그리고 문희상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별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8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틀림없이 총공세가 나올 거다 싶어서,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을 설치하겠다. 아, 그 팀 이름이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 특별대응팀을, 그다음엔 뭐냐면, 그다음엔 또 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해서 신공항 탄압 저지 대책위를 열어서 예.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 팀이 별개죠. 특별대응팀.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은 따로 있고, 그리고 신공항 탄압저지대책위원회도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존재하던 야당 탄압저지대책위도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 별개입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예. 라고 해서 이제 뭐 박원순 문희상 지키기 특별체제 가동이 들어갔다는데요. 뭐 대책위가 많다라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서 감히 제가 비판은 못하는데 네. 그냥 법조인 시각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조인 시각에서는 검찰분들 입장에서는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이 탄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입장에선 여든 야든 검찰의 수사가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다 검찰 탄압으로 느껴집니다. 예. 여는 여대로 탄압하는 걸로 느껴지고요. 야가 이처럼 억울하다고 할 때는 야는 야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느껴진다는 거를 좀 정치인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검찰 수사에 이렇게 자꾸 탄압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성희 위원님.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정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당했을 때도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이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야당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봐야죠. 이거는 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 어떤 뭐 야당, 검찰을 동원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야당이 그렇게 수사 뭐 검찰을 수사해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세는 그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거든요. 예. 그 1,000명의 시민단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시민단체가 순수한 시민단체라기보다는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를 집중 제기함으로써 야당 박원순 시장한테 정치적인 뭐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 이것은 이미 공이 검찰로 갔고 네. 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떠나서 이미 고발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와 무관함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의혹이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상황인데 여기서 야당에서 특별대응팀 박원순 시장 지키기팀을 만든다 한들 검찰 수사가 중단되거나 하면 이것도 또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서울시 자체 내에서 엄청 이거에 대해서 이미 대응팀이 만들어져 있어.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 총력을 대응해서 총력을 대응해서 하겠다. 심지어 이래서 이런 서울시청의 이런 예. 행정력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개인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넣는 것이 타당하냐 어허.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 힘을 들여서 이거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산하에도 박원순 시장 지키기 팀이 있고 야당에도 또 별개로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이 있는 모양인데 안영원 전 의원님 네. 그것도 그런데 신공안 탄압저지대책위원회가 따로 이번에 설립이 됐는데 그전에 야당 탄압대책위원회도 있었는데 이게 별개 조직이라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책위원회가 많네요. 예. 보통 정당의 대책위원회는 간판 세우고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 세우고 언론에 하루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불리하면 일단 정치 탄압으로 해서 속된 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물타기를 하면은 결론이 이래요.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뭐 구속을 한다든지 뭐 기소를 한다든지 결과가 나오면은 이 물타기를 해놓으면은 예. 자기를 지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거 검찰이 왜곡된 수사를 했다. 정말 검찰이 이 사람을 탄압하게 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저건 자기 지지자에 대한 신호입니다. 예. 내 지지자들에서 야 나를 믿어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 파렴치업 아니야. 이걸 믿는 그런 신호로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제 저럼으로써 우리 정치판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죠. 검찰의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그런데 저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야당들이 무슨 뭐 나오는 순간 탄압한다. 탄압. 특히 이제 뭐 문희상 뭐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었던가요?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좀 굉장히 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만 네. 어찌됐든 그분이 처남을 뭐 한진에 대한항공에 부탁을 취업 부탁을 했다는 것도 뭐 사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재판 과정에 불거 나왔는데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문희상 뭐 무슨 뒷조사를 해서 나온 게 예.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처남이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예. 자살골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불거진 거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사랑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은 좀 우리 국가가 또 우리 네. 야당 정치당이 이제 저런 것을 좀 벗어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할 말도 또 많을 것 같아요.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야, 좀 억울함이 있다. 이게 사실 알려진 것과는 많은 다른 이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야당에서 전면에 나서서 신공항 탄압처지대책위와 야당 탄압대책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쪽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은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가 시작됐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그건 야당이 먼저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 네.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은 박원순과 싸우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제 그 도발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저 서울시의 의원들 예.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에 대한 맹공 해야 예. 된다. 그런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지금 국감이 시작되잖아요. 예. 서울시도 그 국회에서 국감 대상입니다. 피감 그렇죠. 기관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네. 그러면서 딱 방어벽을 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지금 딱 때마침 정체불명, 알 수 없는 기획 시민단체. 예. 기획된 시민단체가 나타나서 박원순 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서울시 제가 가까우니까 방송 끝나고 가서 한번 봤어요. 예. 들어봤더니 어이가 없어 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 대응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고요. 법원에서도 이 판결과 관련해서 이미 그 판결 다 나와 있어요. 그 관련해서 다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흠집 내기 위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 막 봐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대응, 박원순 시장의 대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희상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문희상 위원장 한 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안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 정확하게 아실 텐데, 쪼개기 입법 로비 수사.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뭐 이런 걸 다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민원을 듣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 이거 혹시 그것도 대가로 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먼지털이식으로 들어가는 수사들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쪼개기 후원 아니냐? 뭐 입법 로비 대상으로 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 후원금 통장에 10만 원씩 익명으로 양명이 아니죠.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일일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 태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잡아서 뭐 입법 로비다, 쪼개기다 이렇게 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 야당을 겨냥하는 상황이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인의 시각으로 여쭤보는데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간에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이 법원에서 주된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검찰이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라고 한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방금 박용진 전 대변인이 말씀했던 것처럼 무리한 정치 공세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법률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서울시의 말처럼 말도 안 되는 건덕지가 없는 겁니까, 소위?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예. 박원순 시장 측에 따르면은 이미 울산에서 동일한 혐의 병역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갔었고 불기소 처분이 났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법리적이라면 이번에 지금의 그 박용진 대변인이 언급하신 그 시민 단체가 또 고발을 한 거잖아요. 예. 법률적으로는 고발입니다. 내가 예. 직접 피해를 당한 게 아니면 고발이에요. 고발을 한 거면은 법리적으로는 고발을 각하해야 되거든요. 예. 뭐 이미 왜냐하면 한 번 불기소 처분이 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데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예.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뭐냐면 전과는 다른 무언가 다른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전과 똑같은 거면 그냥 각하를 했을 텐데 왜 예. 각하를 안 했을까? 뭔가 다른 사실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혹은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시비비를 이제 뭐 검찰이라고 해서 이거 죄야. 반드시 당신에게 콩밥을 먹이고 말겠어라는 것보다는 예. 뭔가 다른 사실 관계가 조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봐서 이참에 이제 깨끗하게 논쟁을 종료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 기왕 저도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김에 정성윤 한번 듣고 예,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예.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송 나온 그거는 연대에서 나왔던 그 어떤 MRI 영상이 바꿔치기 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연대도 발각 화를 냈어요. 아니다. 같은 사진이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발을 한 사람이 졌고요. 이번에 된 것은 새로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사진이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 아들이 유학을 갔나 봐요. 네. 유학을 가는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쪽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받은 영상을 새로 찍었는데 예. 그 영상이 과거의 연세에 대해서 공개리에 받았던 그 MRI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 의사로서 볼 때 다른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안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서울시는 아까 박용진 대변인이 말한 대로 이번에는 강경 대응하겠다. 예, 사실은 이번에는 전문의들이 자기의 타이틀과 닥터 이름까지 걸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예.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일부 의사가 서울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의사 면허를 걸고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다른 CT다. 그러니까 영상이 두 개죠. 그걸 비교하는 거니까 다른 사안이고 이거는 이렇게 된 이상 재판에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아까 이제 박용진 전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도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겠다. 예. 이번 내가 참는 만큼 참았는데 이번에는 안 참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새정치연합이 뭐 지키기 뭐 위원을 만들어서 뭐 도와주고 말고 이전에 이미 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이니까 끝까지 가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궁금한 건 예.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인 대응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야당에서 똑같은 안 그래도 국감 때문에 바쁜데 특정 서울시장 물론 야당의 자원이겠지만 똑같이 중복적인 대책위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른바 오버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만일에 안 만들면 문재인 대표가 경쟁 대상인 박원순 시장의 고난을 그냥 묵과하고 간다 이렇게 또 하시지 않을까요? 아,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진영에서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흠집을 내려고 하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에서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언론사 기자 3명이 참석해서 MRI를 촬영했고 2013년에 검찰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이미 내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 2014년에 지방선거 직전에 병역비리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이를 유포하는 것도 금지. 네. 법원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그랬는지 이게 갑자기 딱 불거진 이유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MBC가 그냥 확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을 또 주장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를 하지 못하고 유포하면 안 되는 상황을 해버린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명수 변호사가 뭔가 있으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인데 오히려 야당은 이렇게 클리어한 상황을 또 수사를 한다 그러니 의도가 있는가 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예, 야당 상황이 좀 바뀐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CT 그러니까 MRI 촬영 사진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상황이 바뀌면은 조사를 검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MBC 보도를 보고 시민단체가 또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박원순 시장도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대권 생각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탈탈 털고 가는 게 좋지. 맞아요. 이번에 탄압이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다오. 나 그냥 수긍하겠다라고 나가는 게 좀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 나와서 전해드리는데요. 동아일보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의 자리를 두고 문 대표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이른바 문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시사했습니다. 신서동 그 사람 첫 번째 인물입니다. 정성희 의원님. 아, 아니군요.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아니군요. 정성희 의원님. 네, 네,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동아일보에서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작심하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까 혁신안에 대한 비판과 이런 걸 담은 거를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데요. 여기에서 만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표 본인이 육참 골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그 대표가 스스로 저 육참골단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스스로 실행하시라. 그 답에 대한 질문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였어요. 예, 다시 말해서 뭐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문 대표 사퇴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뭐 그 우회적으로 얘기 글을 뭐 이렇게 또 애들러스 한 거랑 다르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총선에 못 이긴다 예.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백석도 못 건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되니까 사퇴하시라고 사실을 촉구를 한 거고요. 예. 또 우리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할 텐데 좀 같이 하실 거냐? 예.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냐 했더니 신당 절대 안 간다. 나는 남아있겠다. 예.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문 대표의 실질적인 사퇴를 촉구한 거로 예.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충격적입니다.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총선 이제 가까웠는데 야당 어떻게 총선 이 체제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라고 동아일보 기자가 묻자 안철수 의원이 정색하고 말했어요. 백석이야도 백석도 못 얻습니다. 백석도 못 얻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대로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문 대표 생각과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서 백석도 못 얻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단호한 모습으로 첫 번째 말을 했다. 두 번째 내용.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기자가 묻자 문 대표 본인이란 말을 썼어요. 본인이 육참 골단 하지 않았냐? 문 대표의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사실상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요, 안 의원님, 네. 총선도 지고 문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면 천정배 신당이랑 합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묻자 안철수 의원은 신당 안 간다. 하지만 천정배 의원 곧 만나겠다. 또 물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러면 천정배 의원보다 문 대표 만날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안철수 의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선지의 멘트 가운데서요. 이 멘트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자, 안 의원이 비노 진영 수장으로 비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 문재인 대표의 반대측의 수장을 비칠 수 있는데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 될 일이 있느냐?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 될 일이 있냐? 굉장히 아주 세고 현재 안철수 의원의 인식을 보여준 겁니다. 침몰하는 배라면? 네. 새정치연합은 침몰하는 배다 이거예요. 예. 근데 거의 굳이 배에서인데 왜 선장이 되느냐? 저는 이 말이 안철수 의원의 속심이 문득 튀어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침몰한 배는 나는 선장이 안 된다. 다시 말해, 침몰한 배에서는 같이 타고 갈 이유도 없는 거죠. 예. 선장은 고사하고 타고 갈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을 만나겠다 이야기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당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럼요. 천정배 의원은 밖에서 신당을 만들겠다. 공공연히 하고 추석 전에 뭐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만난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당을 아끼고 예. 현 당과 같이 갈 거라면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앞서 제가 줬지만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했다는 건.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예. 물론 그 깃발을 든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 세게 안철수 의원 특유의 약간의 그 우물쭈물 이런 것 때문에 세게 나오지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안철수 평소에 안철수 의원 답지 않게 세게 달라요. 들었어요. 저 정도 달라요. 모습이면 안철수 의원 기준에서 본다면은 거의 정지 생명을 건 예. 저는 그런 결단이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올해 우리 이야기했었죠.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막 공격했어요. 그것도 평소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톤이 더 높아간 상태에서 이 정도 톤이라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뭔가 결단을 내리고 있다. 예. 뭔가 정말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문득 듭니다. 예, 그저께였죠. 저희 돌직구쇼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그 기사에 대해서 안영환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기류를 전해주셨는데 임유선 변호사님 네.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요즘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을 계속 마킹했던 정치부 기자들의 말 안철수 의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와 결을 달리하면서 계속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급기야 동아일보 기자와 오늘 만나서 해놓은 얘기들을 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다? 작년 3월 3일이 생각납니다. 그 전날 합당을 발표했었죠. 합당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더 힘이 있으면서 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야당이 드디어 탄생하나 보다 라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1년 6개월 남짓 지난 지금 어떠냐? 당시에 희망에 가득 차고 조금 더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좀 우유부단했던 안 대표의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지금은 절망에 가득하고 분노에 있고 결연한 태도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무엇이 이렇게 야당을 이렇게 자꾸만 갈갈이 찢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진짜 능력 있고 똑똑한 야당은 그렇게 소원한 일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건전한 여당도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일 문과 안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 있자면 아 우리가 야당을 수입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나 예. 정말 답답하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네. 박윤진 전 대표님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다름이 투닥투닥하면서 계속 공존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지만 임순 변호사님이 여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야당 지지자도 아니고 박윤진 대변인. 근데 네. 요즘은 객관적으로 봐도 네네. 야당 내에서 안철수와 문재인 대표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침몰하는 배에 내가 선장될 일 있냐. 동네 가면 많은 어른들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방송 나와서 참 고생 많더라. 고생 많더라. 미래당 대변인이라고 고생 많더라. 그랬는데 예. 사실 야당 안에서 투닥투닥하는 거 이제 뭐 국민들도 상당히 싫어하고 지겨워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시끄러워야 그게 정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런 변명이 아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빨리 해들어가지 않으면 지지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을 게 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네.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당의 지도부들께서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결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갑자기 했을까? 다른 데도 아니고 네. 왜 동아일보와? 예. 아마
그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 기자간담회를 하고 나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거나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동아일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매체를 컨택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예. 지난번 그 기자간담회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로 혁신안이 별로다, 네. 실패했다, 고부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당이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쭉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난파선, 뭐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러면서 야당의 공멸위기, 백석 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여러 위기징후에 대한 경고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원회, 그리고 오늘 또 곧바로 있는 당무위원회, 그리고 16일에 잡혀있는 중앙위원회를 겨냥해서 혁신안에 대한 뭐 이 언급일 둘째고, 당이 전체적인 위기를 이걸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 네. 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쭉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요. 낡은 진보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당 부패 척결해야 된다. 정풍운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쭉 모아보면 육참골단, 문재인 대표의 결단, 이것이 문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돼요. 예. 그래서 문 대표와 정면 충돌 방식이 아니라 문 대표도 해야 되고 또 그 여러 비주류에서도 주장하고 당 바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인적 쇄신, 뭐 물갈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인터뷰에 사선 용태론을 이야기한 조국 혁신위원회에 대한 의견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수가 많고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나가라가 아니라 무언가 아까 본인이 얘기한 낡은 진보, 당의 부패, 정풍운동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그건 그렇고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을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는 오늘 천정배 의원이 오후 7시에 경희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 제목이 한국의 미래와 한국 정치의 재구성이다. 천정배 의원이 추석 전에 신당 발표한다. 신당 발표한다. 신당 발표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 어제 안철수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그 당일에 천정배 의원이 특강을 하는데 혹시 오늘? 오늘 사실 천정배 의원이 그동안 물밑에서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예. 지방을 쭉 다니면서 강연을 해왔어요. 대학생을 상대로. 오늘 서울이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추측으로는 이날 신당 구성안을 혹시나 발표할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마 기자들이 오늘 저녁 때 많이 몰려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추석은 넘기지 않겠다고 추석은 넘기지 얘기를 않겠다.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천정배 의원 집안이면 혼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따님이 결혼식이 있는데 그것만 치르고 그 개인적인 이제 그걸 이름을 치르고 나서 바로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런데 오늘 그 전체적으로 뭔가 구성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구성원 중에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만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사실 현정배 의원의 신당과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냐. 뭐 정치는 어차피 상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은 오늘 자기가 신당은 절대로 안 가겠다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몇 명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하고 있어요. 호남에서. 현직 의원의 탈당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박주선 의원이 현직 의원은 유일하게 지금 탈당서 의사를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까 우리 박용진 대변인은 신당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사실 문재인 대표의 공식 의견이지만 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신당, 뭐 신당이 어떤 굉장히 탄력을 받고 새정치연합의 분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제 차가운 계절은 다가오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새로운 신당을 만들려는 야당 원외 세력과 야당 안에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려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세력 그리고 지금의 구도를 지키려는 친노 세력 이 3파전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재미있는 뷰포인트 같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로 이동합니다. 요즘 신문에서 하도 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잊혀져 갔습니다.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발길 지리를 할까요? 김무성 대표가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안용근 전 의원님 네. 이번에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나요? 네. 포털 뉴스가 예.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뉴스가 뉴스 자체 정보를 왜곡시켜서 신세대를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고쳐라 하는 명령을 고치도록 노력해라 하는 명령을 여당이 내렸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인 즉슨 새누리당
하나의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데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서강대 언론, 언론학과겠죠. 서강대 언론학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포털 뉴스를 분석해달라. 예. 서강대 언론학과가 이제 오랫동안 그 교수들이 분석해본 결과 이건 좀 왜곡이 심하다. 여당,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월등히 많고 이게 좀 왜곡이 심하다. 라는 분석을 이제 수치로 내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은수 대표가 이걸 보고 이거 진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번 국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라.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시각에 따라 조금씩 포털 뉴스가 편향적인 뉴스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예.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는 제목 등의 자의적 편집을 통해 편향을 뛰어넘어 왜곡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왜곡된 정보를 젊은 세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련 법규나 규정이 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라. 예. 지시를 당에 내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정성 의원님, 사실은 포털을 언론사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언론사라고 하면은 자신의 명예와 언론사의 이름과 숭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내어걸고 취재를 할 수 있고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을 우리는 언론사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에 본다면 포털은 절대 언론사가 될 수 없다. 김우성 대표는 이 점을 지적했는데 포털의 책임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포털 기사가. 포털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이저 언론, 뭐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메이저 언론 기사와 그러니까 마이너 언론 기사가 같이 포털에 올라갑니다. 네. 포털에 올라가면 포털 뉴스 네이버나 다음에 편집자는 그걸 보고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거나 좀 얘기가 되는 또 우리가 낚시질이라고 얘기하죠. 뭐 김무성 대표 다음은 뭐 다음엔 이런 다음에 이런 일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꼬시는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편집을 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트래픽이 몰리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진짜 신문의 영향력과는 다르게 자의적인 제목과 편집에 따라서 뉴스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뉴스나 포털을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젊은 층이거든요. 10대나 20대나 보면은 원래 신문이 했던 그런 거와 기사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자극적인 편집과 이런 자의적인 어떤 제목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뉴스인 거냐 다 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언론사들은 이 문제 제기가 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 편집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좀 시정하고 웬만하면 그 뉴스에 대해서 바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포털 시스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을 보면요. 구글 창인 하나밖에 없어요. 예. 구글 하고 빈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자기네가 원하는 뉴스는 딱 치고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동아일보에 돌직구다 그러면 구글에서 돌직구를 치면 돌직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는 그렇지 않고 다른 블로그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진 대표. 이제 오히려 이제 야당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여당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분석 보고서에 보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정부 비난 기사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 관련해서 비판을 한 기사를 정부 비난이다라고 분류하는 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기사들이 야당에만 유리하다. 야당 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야당의 참 부끄러운 것도 다 노출돼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왜 이럴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일단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그래서 포털에 대해서 여당이 어떤 입지를 작용하기 위한 일종의 멱살잡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국감에서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언론. 특히 이제 여당과 친한 보수 언론들과 관련한 영향력 경쟁 그리고 이제 광고 경쟁에 예. 대해서 좀 이쪽에 좀 윙크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히려 야당에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비판적입니다. 예, 네. 한 가지 시안을 놓고 다양한 여야의 입장 저희가 균형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입니다. 외주의 왕 필립 공 엘리자베스 2세의 곁을 지킨 필립 옹인데 여왕의 남자인데 엘리자베스와 친분이 있는 우리 정성희 위원님 어떤 기사입니까 오늘?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왕께서 한국을 방한하셨을 때 박별역의 여성 언론인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따로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한테 친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오늘 예. 왜 이 기사가 실렸느냐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역사를 통틀어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긴 날로 예. 결정이 된 날이고요. 오늘 9일이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재위 기간이 길어 저기 했던 사람은 빅토리아 2세 여왕입니다. 영국은 그 어떤 금언이 있어요.
여왕의 치세 기간에 잘 나간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빅토리아 여왕,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오늘이 엘리자베스 2세인데요. 영국의 지금 국력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나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여왕이 아니라 여왕의 옆을 한결같이 지킨 남자. 남편. 남편인 그 필립공 2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필립공 2세는 사실 그리스에 쫓겨난 왕족 출신인데요. 해군 사관학교에 그 엘리자베스 당시 공주가 방문했다가 한눈에 반해서 여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왕이 갑자기 대관식을 치르게 돼서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남편이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고 있는 간 사진이 있을 텐데, 내가 제일 먼저 충성하겠다. 예. 그렇도 한결같이 지금의 여왕의 그 재위기간을 보좌하고 있던 필립공에 대한 어떤 조명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말 외조의 왕이다. 여왕은 아니지만 예. 외조의 왕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외조의 남왕이군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내 자식들한테 내 성을 물러줄 수 없는 유일한 남자다. 뭐 이제 신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이 이제 차를 몰고 엘리베스를 태우고 뒤에 수행을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니까 몰았겠죠. 세게 몰으니까는 여왕이 제발 좀 속도를 줄여라. 근데 예. 그때 이제 필립공이 굉장히 화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또 계속 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왕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행원이 뒤에 탔던 수행원이 여왕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때 왜 더 제지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때 필립공이 그랬어요. 만약에 계속 이런 말을 잔소리하면 차에서 내리게 하겠다. 예. 우리나라 많이 그러죠. 남자들이 잔소리하는데 예. 내리게 하겠다고. 그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수행원이 물어봤더니 예. 그 여왕을 아마 내가 더 잔소리했더라면 진짜 나를 차에서 내리게 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부부싸움을 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 침실을 딱 들어서 문을 안 열어줘요. 예. 필립공이 갔습니다. 그럼 문 두드려서 나 필립이야, 필립이야, 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문 좀 열어줘봐. 문 좀 열어줘. 예. 했더니 안 열어줘서. 그랬더니 예, 나 당신 남편이야. 그때 문을 탁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엘리자베스 여왕도 필립공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필립공도 그 여왕의 남편으로서, 대영제국 여왕의 남편으로서의 넘지 않을 선을 적절히 하면서 지금 결혼 생활 68년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성하고 예. 스캔들도 몇 번 있었다고. 네, 중간 스캔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왕이 스캔들. 여왕 스캔들이 워낙 이제 워낙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미리 경고를 했답니다. 너네 남편은 파도에 몇 번 쓸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고 결혼해라. 근데 이분 최장수 재위기간을 지켰던 엘리자베스의 뒤에는 항상 이 필립공이 있었다라는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전국의 싸움장들이 다 모였던 충남 목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퇴생이 67명이었는데 0명, 아무도 자퇴를 안 하고 아무도 사고를 안 쳤는데 어찌 된 일인고 신문기자에 가서 봤더니 지금 들리는 이 아름다운 소리, 오케스트라 활동이 생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싸움도 안 하고 자퇴도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청구가 바뀌었다라는 훈훈한 기사가 실렸는데, 역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원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